평일인데도 방문객들이 꽤 많습니다. 사전에 신청만 하면 이렇게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골목을 걸을 수 있는데요. 사랑했지만 중에 사랑했지만 하는 요 입 모양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고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김강숙의 얼굴이 울퉁불퉁한 이유는 장애인들까지 저희는 대전 도마동에서 왔어요. 아, 대전에서? 네. 김광석 씨로 인해서 이렇게 이 동네, 이 골목길이 이렇게 발전을 했다 하는 걸 보여준다고 해서 왔어요. 여기는 선생님들 여기 청포동으로 여자분 여기 한번 써보세요. 여기서 김광석이 꽃을 안 받아보세요. 꽃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또 포토존으로 유명합니다. 두 손으로 받아주세요. 그죠? 김광석 길의 명물은 뭐니 뭐니 해도 그의 음악 인생을 담은 벽화죠. 저희들 앞에 보시면 벤치가 있죠. 거기서 계속 오시는 거예요.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음악을 찾습니다. 왜 하필 이제 김광석 가수의 이름을 따서 이제 거리를 만들게 됐어요? 아, 왜 그렇게 했냐면 이 거리에 그 방천시장의 김광석의 부모님이 가게를 하셨어요. 봉계 전업사라고. 김광석은 또 대봉동에서 태어나셨고요. 한번 만지면서 느끼는 그런 곳이라 생각하십니까? 태어나 다섯 살까지 이 거리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는 김광석. 마음이 너무 아파요. 김광석 씨의 노래를 제가 힘들었을 때 그 노래를 적혔었어요. 그때가 언제? 갑자기 눈물. 갑자기 눈물 날. 김광석 노래예요. 그런 건 아닌데 제가 힘들었을 때. 아, 죄송해요. 갑자기 불현듯 아팠던 기억이 마음 한 구석을 건드렸나 봅니다. 김가서 어느 노래 제일 좋아하시나요? 서른쯤에. 서른쯤에. 네. 그때 제 나이가 그 정도였어. 그의 노래로 아픈 서른을 견뎌냈을 그때의 청춘이 보입니다. 가수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.